예, 여러분, 오늘 저희 고향 동네, 옛날에 여기 좀 야산이었죠. 야산이고 밭이었는데, 여기를, 예, 업자들이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난 지가 제 생각에는 한 3, 4년 됐는데, 아직 분양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밭이었고, 예, 그 개발 업자들이 여기를 예, 밭을 사가지고 이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었는데, 뭐 크기는 한 천몇백 평 되는데, 이거를 다뭐 쪼개서 팔겠죠. 그래서 뭐 수도 전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분양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여기 분양이 안된 이유가 뭐 그런 걸 알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 지역이 도시에서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한 40분 정도 하면은 지방에 10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골이지만은 고속도로 IC가 아주 가깝습니다. 고속도로 IC까지 차로 여기서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3분, 4분 그 정도 걸리는 거리고, 교통적으로는 상당히 괜찮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위 전망이 이렇게 이제 약간 야산의 높은 땅이다 보니까 주위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저 멀리 들판하고 산도 보이고, 예, 옆에는 예, 대나무 밭도 있고, 이런 입지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 도시에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이제 업자들한테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은, 이 택지가 이전에 뭐 하던 땅이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그냥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이 자리가 제 어릴 때 알기로는 여기에 묘소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었고, 지금 묘를 다 파내고 이렇게 평평하게 지금 복토 작업을 해가지고, 예, 분양을 하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택지를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전원주택 용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땅이 뭐 하던 곳인지, 이전에 뭐 하던 곳인지 모르니까 그냥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묘지 자리입니다. 묘지를 파내고 업자들이 이장을 다 하고 그 위에다가 지금 택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만일에 이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묘지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 거거든요. 엄청난 흉지죠, 흉지. 명당이 절대 아닙니다. 이 흉지 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은 뭐, 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뭐, 미신을 안 믿더라도, 저기 밑에 이제 동네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예, 이런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이 다 보면, 이런 높은 지대에는 마을이 없죠. 집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남쪽이지만은 요 뒤쪽에 보면, 예, 북쪽에 뒤에는 확 트인 들판입니다. 뒤에가 확 트여 있는데, 겨울에 찬바람이, 겨울 북풍이 엄청나게 몰아칩니다. 이 높은 자리에는 바람이 하루 종일 분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바람이 탱탱 불죠. 그 추운 칼바람이, 겨울 칼바람이 그렇게 탱탱 부는 곳에, 예,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적절한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묘지를 파낸 자리에 또 집을 짓는다. 야, 이건 좀 생각도 저도 하기 싫은데, 이런 자리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이 용지를 구입하시더라도, 예, 부동산 통해서 덜렁 뭐 계약하시지 말고, 동네에 와가지고 이 땅이 뭐 하던 자리였는지, 어떤 곳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 주변에 그 시골 촌집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밑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촌집, 빈집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 지역의 시세가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에 전원주택 조성한 곳은 배 이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 왜냐면 여기 업자들도 축대 쌓고 요 복토 작업 해가지고 평탄화 시키고, 그 다음에 전기 넣고 수도 넣고 허가받고 하는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택지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시골 촌집보다는 2배 이상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거 평당 뭐 100만원 싸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촌집은 평당 50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두 배 이상 주고 이 묘지 자리를 사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게 예, 그거는 좀 어찌 보면 약간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업자들이 여기 묘지 자리요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만 알지. 그래서 이런 택지도 사기 전에 반드시 지역 주민들한테 와서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거 저거 이 동네 시세 이런 거 물어보고 이 동네 뭐 빈집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거 반드시 확인해야죠. 근데 부동산 업자들이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서 예? 그렇게 떨렁 사게 되면은 어이구 그 사람들은 뭐 평당 100만원 와 싸다 한 사놓자 100평 해봐야 뭐 100만원 하면 뭐 1억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골에서 1억이면 엄청납니다. 시골 빈집 두 채 살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런 전원주택 용지를 살 필요가 없거니와 또 이런 집을 시골집을 사도 충분한데 또 묘지를 쓴 이런 완전 흉지죠. 이런 흉지를 사가지고 야 전원주택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와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높게 올라앉은 언덕 그 야산 같은 땅은 북풍이 엄청 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도 여기 보시면은 크게 높은 산이 없어요.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름에 태풍이 온다 쳤을 때 여기는 초강풍이 몰아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집에 진짜 지붕 날아가겠죠.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시고 야 여기 보니까 전망 좋네 공기도 깨끗하고 전망 좋네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오면은 100% 실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주변 시세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묘지를 파는 자리가 동네 사람들만 알지 뭐 업자들은 그런 거를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예. 근데 이제 막상 사시는 분이 그 묘자리에다가 이런 집을 짓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원주택 알아보시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고속도로 IC 쪽에 마을에 마을마다 이런 업자들이 이런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도 잘 되지 않거니와 그 다음에 이런 전원주택을 사서 집을 지었다 한들 와중에 자기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걸 팔려면 잘 팔립니까? 절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부지를 알아보시는 분은 진짜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어떤 자리인지 어떤 자리였던지 예. 그런 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예, 오늘 그 전원주택 예, 부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시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